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한 달을 끊었어요. 무슨 돈? 어머님 돈으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내기로 환생하게 된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학부 신입생으로 환생하게 됐는데요. 일단 선배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뭐 어떤 체험을 하게 되죠? 실습도 같이 해보실 거고 수업에도 참여를 해서 많은 거를 같이 하실 거예요. 되게 열받으리시는데? 아니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네. 만들어본 것 중에 제일 복잡한 게 뭐예요? 팀 작업으로 지하철을 3D로 네? 만든 적이 있어요. 저는 자동차까지는 했었는데 제가 지하철 뒤에 말하니까 정말 허벅지가 다 보이지만 약간 어깨가 좀 으쓱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네.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인데 이런 뭐 모양들을 엄청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고 사자 만들어주세요. 촬영 다 하고 오셔도 제가 만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사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뚝딱 만들어 볼게요. 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시만 기다려볼게요. 찾아왔어. 선배님 분명히 아까 하루 종일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3분 만에 했거든요.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과제로 제출해도 되나요? 제품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첫 시작점을 잡아주고 다음 점을 잡아주고 여기 잡아있던 거를 위로 올리면 입체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이걸로도 사자 한번 만들어보세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네. 배움이 빠른 아이입니다. 아니야, 너 여기 아니야. 여기다. 거기 위에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둘이 겹쳐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겹치게 하시네요? 아, 역시! 여기까지만 하죠. 그 3D 프린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 안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체험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대박! 여기가 이제 3D 프린터를 직접 써보고 뽑아볼 수 있는 메이커스 랩입니다. 하자! 맞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필라멘트라고 해가지고 얘가 녹아서 모형들을 만들게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재원 밖에서 만드신 도깨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 뽑으려고요? 네. 이제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3D 프린터기 특성상 출력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을 넘게 네? 이거 프린터기 출력을 진행을 하고 저 사자 옆에다가 놓으면 어떡해. 저 사자 옆에요? 무시하셨네요 지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전시 주제로 뽀뭉구라는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각 페이지에 책갈피를 접촉하면 해당 장르와 어울리는 영상이 재생됩니다. 본인들이 만든 문구는 매우 좋아. 그 의미가 이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냐는 거야. 눈을 안 보이는 거여가지고 눈으로 보이게 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사실 역할인데 짧은 애니메이션에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어떤 수업인지 알고 참여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 사실 하나도 모른 채로 왔어요. 이 수업은 미디어 아트라는 수업인데요. 조형대학교 전기 전시회인 메이데이 전시회 중에 한 과목이고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시나리오부터 실행까지 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건 뭐죠? 메이키 메이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박스에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박스? 서울분이세요? 지방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티나나요? 근데 박스라 그래요? 그럼 뭐라고 보나요? 박스. 서울말 쓰려고 노력을 하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 과제 기간은 일주일인데 하루 전에 급하게 과제를 해야 되니까 멸종위기 동물을 구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게임의 형식을 빌려서 재밌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보실까요? 멸종 동물을 구하러 갑시다. 네. 원하는 동물을 구하라고요? 네. 한 마리밖에 못 구해. 나머지는 다 버려져요, 그러면? 나중에 구할 수 있습니다. 수달이 좋아. 눌러서 오픈하면 이제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이 배경은 어떤 근거로 지금 넣은 거예요? 환경에 사니까 거기에 관련된 환경을 넣었습니다. 진짜 잘하셨다. 약간 제가 아까 그렸던 사자 같은 그런 느낌? 그쵸. 왜 웃으세요? 되게 잘했잖아요. 새내기님 오늘 새내기님 새내기 멋 이 수업을 하고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이랑 좀 가장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은 이런 영역까지도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좀 신기했습니다. 좋아요.
전시를 하고 있나 봐요. 이번에 보실 거는 이 작품을 주목한다라는 전시예요. 디자인학부 학생들의 과제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거 다 하는구나. 대박이다. 저희가 또 동아리 중에도 이렇게 전시를 하는 동아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 동아리의 선배를 여기에서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프로미나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 디프로미나드요? 네. 어떤 뜻이죠? 디자인의 D와 프로미나드는 이제 산책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쉬어갈 수 있는 산책길? 네? 전시를 많이 했나요? 매년 한 번씩 전시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부터 설치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디자인학부에 속해 있는 소모임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연합 전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해왔던 전시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최근에 한 전시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얇은 천을 이렇게 겹쳐서 거기다 영상을 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게 사진을 보시면 알 텐데 보여주세요. 여기? 어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아, 조건이요? 왜 또 하세요? 적극성이 있거나 뭔가 작업에 대해서 진심인 분들은 그게 되게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시 동아리 디스토피아에 지원하게 된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디프로미나드고요. 저희 동아리에 와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전시요. 전시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왜냐면 저희 동아리가 팀워크 활동도 하고 강연도 있고 되게 활동이 많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는데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부학번 디자인학부 김도아이고요. 저는 이제 UX랑 공간 디자인에 관심을 두고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되어 있다. 혹시 디자인과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디자인이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학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손잡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아, 손을 손잡고. 네. 저는 일단 인문계 출신이에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학을 했고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미술이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떤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미술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늦다고 하거든요. 좀 어떠셨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한 달에 끊었어요. 무슨 돈? 어머님 돈으로. 이분 굉장한 분입니다. 디자인 학부가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도 나뉘잖아요. 심화 전공 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디자인 학부라고 통칭이 된 게 2017학년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디자인과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술, 문화, 그리고 기술의 합을 저희 디자인 학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제 큰 포부를 가지시고 이제 디자인 학부로 통합을 하시게 돼서 입학할 때, 졸업할 때까지 그럼 디자인 수업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네요. 어떤 학생들이 이화 디자인 학부에 오면 좋을까요?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머 정말 그냥 더 나아지려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오면 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화는 누구든 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오늘은 디자인 학부 신입생이 돼가지고 선배님들 따라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한번 해보고 3D 프린터기도 체험해보고 동아리도 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디자인 학부는 약간 종합 인재 그런 걸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학부에 와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년에 보자. 안녕.